말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왜 신경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깨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마다 선택을 하고 난 직후부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잘한 선택이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선택한 이후에 그 선택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남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기왕이면 좋은 편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땅을 나눌 때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했었습니다. 또한 에서라는 사람은 그의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져와서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자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팥죽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통된 것은 이들 모두가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 그리고 후회가 남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롯처럼, 에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고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 막내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나사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나흘째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했을 때 다시 살아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느끼듯이 책망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실 때
사건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바른 선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올바른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 올바른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저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참된 예배가 드려질게 될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대접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현장,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어림잡아서 최소한 14명의 장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와 나사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숫자의 남성들과 최소한 이 14명의 숫자의 남성들과 우리가 말씀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만 그렇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르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정신없이 칼로 음식물을 자르고 다듬고 냄비에 그것을 붓고 또 열을 가해서 예수님과 그의 오빠와 또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음식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만히 고개를 들어서 확인해보니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동생뿐인데 이 마리아라는 여동생조차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마르다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아마도 짜증이 났을 겁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부엌대기처럼 칼로 음식을 다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나도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왜 나만, 모두가 말씀에 심취해 있는 이 시간에 나만 음식을 하고 있는가?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죠. 40절에 보면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흥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이 저한테 이 모든 것을 떠맡겼으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예수님께 푸념 아닌 푸념을,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어서 와서 언니를 도와줘야지, 너 혼자 뭐하고 있니? 이렇게 말해주기만을 기대했을 거예요. 혹은 그래,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으니 너무나 고맙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음식의 냄새를 통해서 나는 네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단다. 어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마르다는 기대하고 예수님께 고자질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대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옳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그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엄청난 충격이죠. 나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난 당신들이 말씀에 심취해 있다가 배고픔을 느낄까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듣고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르다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혹은 마리아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마리아처럼 나도 저렇게 예수님에 탁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해요. 누구도 마르다처럼 눈꽃을 새 없이 바쁜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방에 있는 그 시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두 가지 사람의 형태와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선택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다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면 마리아, 마르다면 마르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냥 표면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신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마르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과도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그냥 음식 만든 길을 좋아하고 음식의 소질과 자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식을 먹으면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흡족해하는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기뻐하는 마르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엌에서 음식이나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마르다가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죽어있는 오늘 이 현장,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에 방문했을 때 20절의 말씀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처럼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보다는 행동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사로 오빠가 절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또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오빠 나사로를 분명히 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오빠를 두고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고백은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믿음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24절의 말씀 보면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당시에 부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 이 부활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잖아요. 마르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말씀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굳은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변명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의 말씀, 이 본문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련하게 부엌에서 일만 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믿음이 있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의 본문 보면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있을 때요. 남아있을 때요. 제가 볼 때 마르다는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정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늘 집안에 있길 좋아하고 마치 에서와 야곱이 다르듯이 서로의 남매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사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마리아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 발 아래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만을 읽고 스스로 생각한,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그곳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요,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굉장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의 자리,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있고 싶다,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때문에 가족과의 불화도 생길 수 있죠.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과의 불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아십니까? 마리아라는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을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유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300데나리온이라는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인 남성이 하루를 일할 때 받는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의 연봉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것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을 정도의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만을 산만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그는 대단한 헌신을 각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함이 자신의 일년의 연봉을 드릴 만큼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리아냐 마르다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열심만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열심으로 마리아처럼 사모하며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마르다라는 사람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요? 동생 때문에 그랬죠. 열심히 일하는 자신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마리아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마리아가 좀만 언니를 도와줬다면, 마르다가 마음이 좀만 더 넓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서로 상부상조했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마르다는 지금 필요한 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의 오빠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이 끝나면 먹어야 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할 때 장정만 5천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배고파서 쓰러졌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누군가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준비한 것처럼 먹을 것을 준비했어야 됐다고. 마르다는 사실 준비했잖아요. 준비한 게 어쩌면 되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마르다가 행동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제 배고프면 예수님 누구 찾을 겁니까? 음식하고 있었던 마르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어찌 보면 그 섬김과 오늘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 마르다의 요구는 사실 선한 의도와 목적이 그것을 다 갖추고 있었죠. 근데 마르다의 어찌 보면 이 섬김과 그 의도가 선택에 있어서 진짜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에 있어서는 진짜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판단과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낙상관에 앉아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는 저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마르다처럼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뭘까? 사실 예배를 마치고 당장 현실로 들어가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면서 마리아처럼 믿는 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에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통해서 현실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배가 고프고 힘든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다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한 번뿐인 인생,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괴로운 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즐겁고 기쁜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마치 마르다가 배고플 때 음식을 준비하고 이것을 먹어야 한다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설명하며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로 가면 너무나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이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야 너는 마리아처럼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네 동생처럼 이 앞에 와서 앉아있어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진짜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허락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음식을 준비해야 될 상황에 들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 누가 봐도 이것은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러한 생각과 관심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제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결혼해서 아침에 새벽에 6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에 오빠니까 제가 이 데스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권을 달라는 사람 시권을 주고 주자권을 달라는 사람 주자권을 주고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들을 제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참 기분이 나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내 동생의 결혼식인데 내 동생의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고 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차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 동생을 알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손님을 오신 분 가운데는 결혼식장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축의금을 내고 이름을 적고 식권을 달라고 드리니까 바로 식당으로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미 식이 시작됐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수많은 결혼식을 제가 다녔어요. 뭐, 기도, 아직까지는 제가 주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특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수많은 결혼식을 다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주례사 중에 기억에 남는 주례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례사 기억에 남는 주례사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근데 10번의 결혼식을 가서 10번의 주례사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드물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은 이 결혼식에 밥이 맛이 있느냐, 뷔페냐, 갈비탕이냐, 뭐 어떤 한정식이냐, 스테이크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례 목사님을 잘 정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밥이 중요해.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 너의 결혼식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딱 한 가지야. 그건 밥에 달려있어. 결혼식, 사람의 결혼하는 걸 굉장히 축복하는 자리.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말씀보다 밥을, 주차권을, 식권을, 방명록에 이름을 쓰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좀 새삼 놀랐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이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제가 받고 있으니까 이 축의금을 버려두고 축도하는데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제쳐놓고 들어가야 마땅한 건데 불안한 마음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그걸 뿌리치고 들어가면 모두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미친 거 아니야? 돈이 지금 1,000만 원 돈이 지금 있는데 그냥 가? 마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데스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분주하다.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에게 있는 분주함, 나에게 어떤 떨어지는 업무와 또 사역에 있어서 분주함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사역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래요.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는 꼭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의 분주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때로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물질에 대한 집착과 삶의 염려로 나의 매일의 삶이 혼탁해지고 있는데 그 혼탁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마르다야, 너는 다 가지고 있어. 말씀, 믿음, 헌신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는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나의 분주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를 걱정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다 가졌어. 열심, 열정, 믿음, 체력, 물질 다 가졌어.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 예배에 대한 열정, 사모함이 없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한 거야.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 마르다야.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꼭 해야 되는 선택,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